네, 안녕하십니까. 트윈스볼 투나잇 야세장입니다. LG가 어제의 패배를 서력하고 또 힘든 광주원정 시리즈 전적 균형을 맞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오늘도 사실은 당연히 또 선두인 기아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힘든 상황에서 또 광주원정이 또 어려운 게 사실 원정팀 더그아웃이 다 그렇습니다만 오늘같이 이 뭐 35도, 36도 찍는데 사실 일루 쪽 더그아웃을 쓰잖아요. 원정팀이 광주는. 예, 햇빛이 또 계속 남아있고 또 저녁이 되어도 조금 여전히 덥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경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역전승으로 선두기아를 잡으면서 어제 패배를 서력하게 되었습니다. 자, 광주에서 열린 기아와의 원정 3연전 그 가운데 경기 LG 트윈스가 홍창기 선수의 결승 3런 홈런으로 7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물론 박동원 선수의 동점 투런 홈런이 있었고요. 백승현 선수의 9원승 그리고 유영천 선수의 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오늘 팀 타격이 전체적으로 네일 선수가 내려간 이후에 활발하게 비기닝을 만들고 또 9회 추가점을 만들면서 기아 투수들을 잘 공략을 했고 또 우리 투수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역전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리드를 잡은 이후에 잘 막아내면서 유영천 선수의 공이 컸죠. 유영천 선수가 8회 노아웃 상황에서 올라와서 리드를 뺏기지 않고 잘 막아준 게 LG 트윈스가 정말 크나큰 1승을 거두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일단 5이닝 2실점 잘 막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5이닝 동안 105개의 공, 7피안타 5사사구 2실점의 케이시 켈리입니다. 사실 초반부터 뭔가 켈리 선수가 구위가 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올 시즌은 예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스트라이크 존 상중하로 치면 중쪽에 형성되는 공이 기아 타자들이 계속 이 공을 공략을 하면서 이 공이 사실은 가운데 던져도 구위가 좋으면은 뭐 땅볼이 되거나 플라이가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켈리의 구위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아 타자들이 좀 공략을 하면서 피칭 스타일 좀 바꾸지 않았나, 좀 더 변화를 많이 쓰면서 도망가는 피칭, 이 과정에서 보더라인 쪽에 제구를 하려다 보니까 빠지게 되면 볼넷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많은 볼넷을 허용하면서 투구수가 늘어났고 좀 어려운 피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실점을 두 점에서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면서 결국에는 5회까지 5이닝 2실점을 해냈습니다. 사실 지난 등판이 8이닝 6실점 맞을 것 다 맞으면서 이닝은 끌어줬거든요. 그런 내용의 피칭보다 저는 차라리 점수를 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결과가 어쨌든 그때는 적고 지금은 이겼기 때문에 켈리 선수가 오늘 뭐 이닝 많이 가져가면서 실점 적게 하면 좋았지만 오늘의 구위라든지 제구로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펼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켈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5이닝 2실점으로 막아냈고요. 사실 켈리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잠깐 좋아졌다가. 그래서 지금 전반기가 좀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경기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국내 투수들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뭐 교체 얘기가 안 나올 뿐이지 국내 선수들이 다 최원태나 임찬규가 돌아온다면은 이거 진짜 켈리 이렇게 가다가는 또 여름에 살아나지 못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교체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켈리의 피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최선을 다한 모습,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제임스 네일. 뭐, 일각에서는 지난해 패디의 모습이다. 또 올해 정말 평균 자책점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리그 상위권의 선발 투수, MVP 후보로까지 오르고 있는 제임스 네일 선수인데요. 이렇게 완벽한 투구를 보여주던 제임스 네일의 최대 단점은 역시 불펜을 주로 경험을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개수가 많아지면은 또 이닝이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작은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6회 원아웃 뒤에 문보경 선수가 볼넷을 잘 골라 나갔고요. 박동원에게 결국 투구수가 많아지고 이닝을 많이 소화하게 되면은 실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스위퍼, 뭐 이순철 해설위원이 스위퍼도 되고 뭐 종으로 떨어지면 이건 슬러브에 가깝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스위퍼, 뭐 슬러브 이 공이 풀렸다고 봐요. 아무래도 회전이 우타자 바깥쪽으로 들어가거나 아예 종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약간 풀리면서 우타자 몸쪽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그러면서 박동원 선수에게 치기 좋은 공이 왔고 이타구의 타이밍을 정말 제대로 맞춘 박동원 선수가 이 실투를 받아쳐서 좌측 담장을 훌쩍 넘기는 동점 투런 홈런을 쳤습니다. 시즌 12번째 홈런이고요. 정말 박동원 선수가 지금 타격감이 상당히 뜨겁죠. 예. 기록상 이 공은 뭐 체인지업으로 기록이 됐습니다만 그립을 보면은 스위퍼가 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임스 넬 선수가 시즌 6개의 피홈런 중에 4개가 6회 이후에 허용을 한 홈런입니다. 예. 그런 만큼 사실 저는 이닝을 좀 끊어가나? 불펜을 꺼내나 했는데 뭐 초반에 장타를 허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박동원이라는 힘있는 타자를 스위퍼, 뭐 변화구를 떨어뜨리면서 스윙을 유도하려는 이범호 감독과 정재훈 투수 코치의 생각이 결국에는 어긋나면서 켈리의 패전을 씻는 또 내일의 승리 투수를 날아가게 만드는 박동원 선수의 동점 투런 시원한 한 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만 쉬면 됩니다. 또 하나의 홈런포 주인공은 홍창기 선수였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지난주에 정말 부진했고 뭐 어제까지 휴식을 좀 취했는데 월요일 쉬고 어제 쉬고 했는데 오늘 다시 톱타자로 스타팅 라인업에 복귀를 해서 오늘 경기를 완전히 가져오는 3런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투아웃 이후에 최지민 선수 상대로 박혜민 선수가 볼넷 잘 골라 나갔고요. 이어서 신민재 선수가 상대 허를 찌르는 번트 안타. 야, 이거는 신민재 선수가 최근에 이렇게 하위타선에서 악착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 허를 찌르는 번트 안타를 기록하면서 이 안타는 신민재 선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코스의 번트 안타입니다. 신민재 선수의 센스가 빛을 발하면서 투아웃 1-2루가 되었고 여기서 기아는 투수를 전상현 선수로 교체를 하는데요. 전상현 선수의 높은 쪽의 직구를 놓치지 않고 홍창기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걷어올려서 우측 담장을 넘기는 시즌 4번째 3런 홈런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한 방으로 결국에는 홈런 두 방으로 기아를 상대로 역전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타격 흐름이 정말 좋았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한테까지 살짝 막히다가 박동원의 홈런 한 방, 홍창기의 홈런 한 방으로 결국 경기를 가져오게 되는 LG 트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의 마무리, 여전히 시즌 내내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필승조는 두 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김진성 선수와 유영찬 선수고 여기에 이제 이지강 선수가 어제도 나오긴 했지만 오늘 이 석점차 상황에서는 설령 점수를 주더라도 아웃카운트를 챙기면서 막아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지강 선수도 필승조에 투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볼넷 안타 안타 석점차의 등판에서 허용을 하면서 한 점을 줬고요. 노아웃 1-3루 두 점 차에서 유영찬이 투입이 됩니다. 동점주자 1루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선두타자 박찬호에게 희생플라이를 허용하긴 했지만 결국 한 점 차 추격을 허용은 했으나 아웃카운트를 챙기고 1루 주자를 2루까지 진루를 시키지 않았다는 점 여기서 일단 유영찬 선수가 상황이 세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종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유격수 파울플라이 구본혁 선수가 끝까지 쫓아가서 잡으면서 투아웃을 챙겼고요. 소크라테스에게 안타 하나 허용하긴 했지만 기아에서 또 가장 어려운 타자인 김도영 선수를 3루수 땅볼 처리하면서 8회 종료. 이게 김도영 선수 상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공이 조금만 몰리거나 조금만 힘이 떨어지면은 선수는 무시무시하게 홈런포를 가동할 수 있는 선수인데 김도영 선수에게 정말 끈질기게 승부 들어간 끝에 결국에는 3루 땅볼 처리하면서 8회를 리드를 빼앗기지 않고 끝낼 수가 있었고요. 9회에 사실 찬스가 있었는데 한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이후에 만루 찬스에서는 결국 무득점이 되면서 7-5 두 점 앞선 상황으로 9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선두타자가 오늘 타격감이 좋았던 최영우 선수라서 조금 더 위험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영우 선수를 타이밍 완전히 뺏으면서 우익수 플라이 잡아냈고요. 나성범에게 안타를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뒤에 이우성 선수, 오늘 병살타 두 개죠. 이우성 선수 방망이 부러뜨리면서 유격수, 2루수, 1루수 병살타로 깔끔하게 경기를 매듭 지었습니다. 이 이닝 세이브에 성공을 했고요. LG 트윈스가 이번 시즌 광주 원정 첫 승을 기록하게 되겠는데요. 사실 제가 엘친마당 때 그때 잘못 말씀드렸는데 LG 트윈스 광주 원정 6연패가 아니라 7연패가 아니라 최근 승리가 2023년 9월 19일 고우석 선수의 2이닝 세이브 경기였습니다. 그것처럼 유영찬 선수가 2이닝 세이브를 해주면서
이번 시즌 광주 원정 4번 졌는데 드디어 한번 이기게 되었고요. 유영찬 선수가 사실 지금은 뭐 올라올 수밖에 없었죠. 뭐 김대현도 안 좋고 김유영도 안 좋고 정우영 선수는 1군에 최근 올라왔지만 사실 좀 편안한 상황에 한 경기 나와보고 필승조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뭐 김진수 어제 많은 이닝 던졌죠. 김영준 일요일날 많은 이닝 던졌고 이 선수는 1이닝보다는 멀티이닝 준비해야 되는 선수고 그만큼 투수가 조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유영찬 선수가 2이닝을 막아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상황을 정말 훌륭하게 막아준 유영찬 선수의 그랜드 메가 세이브였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MVP 홍창기 선수입니다. 아 홍창기 선수가 최근에 좀 타격이 부진해서 뭐 일각에서는 뭐 홍창기가 팀 분위기 다 망쳐놓은 거 아닌가 했는데 팀 분위기 좋습니다. 어떻게 팀 분위기 망치고 있으면 그렇게 홈런 세레머니 다 같이 할까요? 예, 또 감독님이나 뭐 코칭 스텝이나 사실 그 전에 LG가 뭔가 얼어있는 실수를 하게 되면 좀 분위기 쌓이시는 거였으면은 김현수 주장도 그렇고 분위기 굉장히 잘 끈끈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또 팀의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이 있고 그래서 못한 거는 못한 거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지난 시즌에 우승하는 거 보셨잖아요. 결국 다 이겨내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방으로 하루만 쉬어주면은 또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통산 프로에서 15개 홈런을 쳤는데요. 그 중에 10개의 홈런이 원정 경기고요. 원정 구장 가운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와 창원 NC파크에서 각각 3개씩 쳤습니다. 그래서 원정 구장 가운데 가장 많은 홈런을 친 구장 중 하나고요. 어제 경기 휴식을 취하고 오늘 홈런 포함 3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문보경 선수가 이번 주중 3연전에 조금 부진한데 문보경 선수도 내일 뭐 왼손 투수 나오겠다. 김주성 선수 한번 쓰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또 다음 KT와의 3연전에서는 또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루씩 휴식을 딱 줘가면서 홍창기 선수 살아나는 모습 보였고요. 두 번째 MVP는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2이닝 무실점, 잡아야 될 경기 세이브를 올려준 유영찬 선수입니다. 오늘 8회부터 6개의 아웃카운트 올리면서 2이닝 무실점 세이브를 기록했고 시즌 16세이브를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유영찬 선수 정규 시즌에서는 4월 26일 지난해죠. SSG전 이후에 2이닝 이상 무실점은 처음인데 중간 개투로 나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공 뭐 40개 안쪽으로 던졌잖아요. 그때까지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도 멀티이닝을 했었고 올해도 멀티이닝을 좀 했는데 사실 멀티이닝도 좋지만 필승조가 빨리 좀 붙어줘야겠죠. 김지성 선수 앞뒤로 오늘 백승현 선수 무실점으로 9원승 했잖아요. 또 정우영 선수가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무실점 한번 해준다면은 필승조를 한번 투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국 해줬던 선수들이 또 올해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잘해준다면은 김지성 선수도 유영찬 선수도 좀 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유영찬 선수의 대단한 세이브였습니다. 자 내일 엔스와 알드레드의 맞대결입니다. 좌와 외국인 투수 간의 맞대결인데요. 내일도 SBS 스포츠를 통해서 중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일 경기 LG 트윈스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시리즈 전적 1승 1패 내일 이기면 위닝이거든요. 알드레드 선수 처음 보는 투수지만 잘 공략을 해서 또 오른손 타자한테 조금 약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타자들 좀 많이 꺼내서 내일 경기 좀 승리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